어서 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내 모습 그대로 사랑. 자, 이름이 김아름이요. 39이요. 39이고. 어떤 일 하십니까?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. 빗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. 오, 샌드 아트라고 하는 네. 오. 그림도 그리고 이제 공연도 하는. 오. 고맙습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무슨 일로 왔어? 모래가 부족한가 요즘에? 제가 전 남친 때문에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.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. 어떻게 된 건지? 언제부터 사귀었는데? 작년 9월에 사귀었어요. 작년 9월이면 얼마 안 되긴 했네. 작년 9월에? 그래도.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이제 6천만 원 정도 돈을 해 가셨어요. 6천만 원? 네. 6천만 원? 네. 왜? 동거의 찔에서 뭐 언제 막 네, 맞아요. 100%지 뭐. 사귄 지 얼마 만에? 한 몇 주 지나고. 그게 문제야. 그게 다 이게 네가 파는 그냥 구덩이에 네가 들어간 거야.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? 처음에 이제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지인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게 지인이야? 웬수지? 친구야? 그냥 이제 그냥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. 근데 알고 봤더니 좀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죠. 아니 그래서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었어? 그냥 좀 힘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. 뭐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벌레를 주워 먹고 살았는데. 그 사람 몇 살이야? 저보다 5살 어려요. 아, 연하예요 또? 네. 근데 그 전남씨 34인데 벌레를 먹었대, 배고파서? 네. 대체 어디 산 거지? 전남씨 지금 34살이 몇 년생이냐? 89년생이지. 89년생이 내가 볼 때 돈 없어서 벌레 먹을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. 뭐 번데기 먹었나? 그거는 소주집에서? 그거는 말이 안 되지. 아니 그러면 그 남자 집은 가봤어? 가봤는데 컨테이너 건물에서 살고. 누구랑? 그때 당시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컨테이너 건물에 살고 있다고.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봤어? 안 들어갔지? 들어가 봤어? 근데 정말 장판 하나에 이불 하나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. 근데 왜 사귀었어 그런 사람하고? 왜 지금 사기도 당했고? 인물이 좋나? 그건 아니고 안색이 정말 안 좋아요. 근데 네가 불쌍해서 사귀는 좋은 거야? 뭐야? 그냥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?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저랑은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최악이야. 그러면 돈 빨리 그 6천 뜯긴 가정집 얘기 좀 헤어져 봐봐.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를 했어 그래서. 근데 이제 회사에도 가부를 받았는데 18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걔는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그따구 얘기를 왜?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지. 그거를 그래서 대출 받아서 그거 해주고 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동네가 좀 외곽이다 보니까 일을 구할 데가 없대요. 그리고 자기는 대중교통을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. 뭘 타? 승용차? 그래서 승용차? 차가 필요하다고. 근데 너 만나기 전에는 뭐 그러면 걸어다니다가 죽었대? 어떻게? 왜? 아니요.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죠. 그래서? 없어서 차를 해달래? 차를 해줬죠. 그러고. 집은?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이사를 가면 그쪽에서는 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. 그래서 이사 가서 첫날부터 자기 남동생이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되게 큰 싸움이 붙었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. 동생을 오라고 했구나.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 누나는 다 돈 주는 사람이니까.
그래서 300만 원을 해줬죠. 그리고 뭘로?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? 아니요,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. 그래서 자, 동생 300만 원 해줬어. 또 누가 찾아왔어? 그 다음에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 내일 한다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가 돈 안 해주면 엄마가 당장 죽을 수 있다. 오늘 내일 하는데 네가 돈을 해주면 뭐 다시 살아난대?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 당장은 넘길 수 있다는 거죠. 얘가 너 그래서 너 지금 빚도 많겠네. 그 얼마죠? 치료 비용 해가지고 또 한 100 얼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잘못 넘어졌는데 이게 진혁 가는 동생? 네. 이게 잘 수술을 지금 당장 안 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. 야, 근데 들어보니까 뭐 300, 180, 뭐 200 어쩌고. 근데 너 6개월 만났다며.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,000만 원씩 나가는 거죠. 아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거야? 돈 주는 이벤트가? 아니요, 매일이요. 매일? 네. 그거를 그러면 네가 다 뭐 캐피탈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출 받아가 준 거야? 그래서 집 보증금을 뺀 거죠. 빼고. 그러고 저는 집이 사라진 거죠. 집이 없어졌어? 네,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. 고시원에? 잘했어요. 어? 네, 웃음밖에 안 나서 그래. 사서 고생을 제대로 하네. 아름아 미안하다 진짜. 아, 웃으면 안 되는데. 나중에. 지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나 보다. 지도 어이가 없는 거야. 이 일이 너무 황당하니까. 우린 어이가 없다. 그 집 다 뺏기고 고시원 사는 게. 돈 없다고 얘기 안 해봤어? 해봤죠. 근데 뭐래? 그때마다 제 친구들을 협박을 하더라고요. 뭐라고 협박을 해? 집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가서 죽여버리겠다고. 누구를? 제 친구. 네 친구를? 네 친구를 왜 죽여? 네가 돈이 없는데. 제가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돈 없다고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. 아니 그러면 신고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러면 신고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때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같이 살다 보니까. 너 때문에 지금 뭐 살던 그 컨테이너도 지금 빠져나오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네가 사람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. 자긴 여기 나가면 절대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어떻게 끝냈냐? 근데? 근데 나중에 제가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날 차였거든요. 차였어? 또 네가? 네. 그 와중에? 네. 그날 혼인신고를 다른 부위라 했더라고요. 갑자기? 몰랐는데 저 만나면서 다른 분을 나중에 또 만났더라고요. 그 여자 어떡해. 그 여자는 얘한테 다 뜯어먹고 이제 글로 옮겨탄 거 아니야.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분 뜯길 돈이 없더라고요, 아예. 그건 어떻게 알아, 네가? 3자 대면 했거든요. 왜? 그 와이프 되신 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었거든요. 돈도 많이 주겠어. 아니, 연락이 왜 와? 연락이 와서 뭐래? 상간료로 소송할 거고 1,000만 원 정도 자기 정신적 위자료를. 이제 설명을 드렸죠. 뭐 내가 먼저 사귄 거 같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아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한 거 같다 사과도 하셨는데 그 다음 되면 또 상간료로 소송할 거다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결과적으로 보면 아름아 걔는 그거야. 동생 이용하고 본인 그리고 어머니 병했어. 그래서 몇천만 원을 띄웠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상간녀다 협박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돈 얘기 안 하게 만들려고 하고 맞아.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잘못한 거야. 그거야. 아니 근데 참 희한하다. 보통은 그러면은 네. 사귈 때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.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더 끌린 거야? 애가 계속 불쌍한 얘기를 하니까? 형 아 지금 내가 안 도와주면은 정말 네가 뭐 마더 테레사야 뭐야 도대체 왜 너도 힘들게 살고 평생 모은 돈인데
아니 평소에도 그랬어? 옛날에도 이렇게 누가 어렵다고 뭐 불쌍한 얘기하고 이러면 다 도와주고 그랬어? 다까진 아니어도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좀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있고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동생도 조현병이다 보니까 너 지금 돈은 어떻게 갖고 있니? 지금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어서 갖고 있어요. 한 달에 얼마씩? 거의 한 5,600 되죠. 몇 달 갚았어 지금? 지금 그래도 한 몇천 갚은 것 같아요. 몇천 갚았어? 내가 보니까 수입이 꽤 되는 것 같아. 대단하긴 하네. 그래도 5,600을 갚으려면 한 700, 800은 벌어야 생활비도 그 오를 텐데. 친척이 많이 도와줘. 아 주변 가족들이?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잘 들어. 우리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어. 아마 걔한테 돈 못 받을 거야. 못 받아. 못 거야. 받아. 못 받아.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. 네. 네가 이거는 정말 누구를 탓하기 앞서서 너 자신을 탓해야 되는 문제야. 그지? 네. 어? 물론 너는 뭐 잘못한 게 없지. 사랑한,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. 어? 네.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. 앞으로 네. 누굴 만날 때 신중하게 만나고 어? 그리고 누가 돈 달랜다고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. 어? 네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네.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네가 너한테 어려운 일인데 이게 긴 네 인생을 봤을 때는 너한테 되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. 그럼. 어? 이렇게 하고 자꾸 과거에 묻혀 살잖아. 앞으로 내 인생이 피폐해져. 잊을 건 있고 맞아. 새롭게 네. 출발하는 아름이가 돼서 열심히 응원할게. 자. 자, 보여주세요. 참 아름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이거 봐봐, 다 나오잖아. 이거 봐봐, 다 나오잖아. 어? 나오잖아. 지금 네가 지금 이 거야. 심정인 거야 지금. 어, 맞는 거 같아. 그래, 이걸 보여주는 거야. 어찌 됐든 좋은 일 생길 거야. 그러니까 힘내. 어? 힘내고 행복해. 파이팅. 어. 파이팅. 파이팅. 아 좋아. 예. 파이팅. 예. 그래. 워낙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기운이 좀 난 거 같아요. 저는 사실 최고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.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려고 그 모습 이 악물고 꼭 봤으면 좋겠다.